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 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가 나는 저런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저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디나 기도를 하죠. 종교에 있는 분들은 하물며 종교에 안 있더라도 가끔은 내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기도를 하죠.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종류의 기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기도를 해요. 네? 그 기도가 전부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우리는 많은 기도 중에 일부분인 그 기도를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이제 척 들어보면은, 아, 저 사람은 기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요 부분을 기도라고 생각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요 부분을 기도라고 생각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이거라고 해. 그러면, 그거야? 그래가지고 그건 줄 알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뭔가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기도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세 번의 기회, 그리고 세 번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는 이세 번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육적인 삶입니다. 육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타인이 안 보여요. 뭐든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가장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는 아주 무관심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컬어서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은 종교적인 삶입니다. 종교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제 내가 그렇다는 걸 인식을 해요. 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뭔가를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번에 이제 소화사제 얘기를 해드렸죠. 소화사제 얘기처럼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대로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서 해주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라.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마라를 가지고서 이 종교적인 삶에서는 그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이한 단계 이제 더 넘어가면 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지를 알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물건을 내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은 뭐냐면 상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 종교적인 삶은 소가 사자에게 내가 조화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듣고 그것을 해주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삶에서 이 하나의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는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남이 보여야 돼요, 이제. 그런데 남이 보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힘든 작업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따르냐면 이 고통이라는 것이 따르고 자기 자신 안에서는 정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정화되고 정화되려면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으로 넘어가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데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고통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힘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은 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나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걸 할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거를 하려고 들질 않아요. 쉬운 거를 택해요, 자꾸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이 된다는 겁니다. 한 단계에서 한 단계를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그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한 단계 더 오르기 위해서 유명한 선수가 된 사람들은 훈련 다 같은 훈련만 받고 나서 그거로 끝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잠자는 시간에 또 어떻게 해요? 공을 차든지 공을 던지든지 하죠. 그 연습을 또 합니다.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돼요. 그런 고통이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흥민 선수처럼 되려고 가만 앉아서 아 나도 되고 싶다 하면서 편하게 운동도 안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의 도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고통을 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개구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를 딱 진찰을 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고개를 숙이면 죽으니까 고개를 숙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나가다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네? 감사하다고 인사하다가 죽었답니다. 또 개구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쭉 진찰을 하더니 이번에는 뭐냐면 고개를 쳐들면 죽으니까 절대로 고개를 쳐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가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꾸벅 잘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개구리 죽었다고. 왜 죽었는지 아세요? 약 먹다가 죽었답니다. 네, 우스갯소리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가지고 진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쭉 진찰을 하더니 뭐라 그러냐, 처방전을 내려주죠.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병명, 알 수 없음, 오직 하느님만이 암. 그 다음에 복용약을 처방을 해야 되겠죠. 복용약이 뭘까요? 신약 또는 구약. 네, 우리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 또는 구약. 그 다음에 복용 시기, 식사 전후 상관없음. 자주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좋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써놓는 게 뭐예요? 부작용이죠. 부작용이 없어야죠. 그런데 이 신약 또는 구약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부작용이 없는 좋은 약. 이제 문제는 이제 뭐예요? 이 좋은 약을 먹었는데 우리는 그 약효가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약효가 얼마나 가나요, 여러분들은? 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한두 달 가요.
그런데 점점 이제 갈수록 줄어들어요. 일주일, 2주 가요. 그 다음에는 며칠 가요. 그 다음에는 하루밖에 안 가요. 그 다음에는 한 시간도 안 가요. 이렇게 자꾸만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줄어들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내가 먹은 약, 평생 갈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먹으면 참 좋겠죠. 먹더라도요. 한번 먹은 거, 평생 갈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우리가 먹으면 좋은데, 우리는 어떤 약을 먹어야 이렇게 평생 갈 수 있는가? 그것처럼 한번 기도한 거, 평생 갈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이렇게 평생 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평생 갈 수 있는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에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정리하는 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거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보다 분명히 좋은 기도예요. 이제 정리하는 식의 기도로부터 이제 기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해주게 돼요. 그래서 뭔가 도와줘요. 그래서 아까처럼 내식대로지만 소가 사자한테 염물을 갖다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삶을 넘어서 대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한 기도. 우리는 여기 기도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보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식의 기도. 이게 이제 능동적인 묵상, 관상,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아, 나도 이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기억나시죠?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아, 나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도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로부터 이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해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식대로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원해야 할 것까지도 알면 좋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해야 할 것까지도 알고 해주는 것. 바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여기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한 번 먹은 약, 평생 갈 수 있는 그 약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고통이라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 나가면서 이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중에는 어때요? 그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해줄 수밖에 없고, 내가 해주더라도 내 아까운 것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쌈을 할 때 비쌈이 영향을 주지 않고, 바쁨을 할 때 바쁨이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바쁨을 억지로, 내가 시간을 억지로 내고 그러는 건 여기예요. 내주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상대가 들어와서 내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길을 이제 알았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할 때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뭐를 할 때 하여튼 내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럴 때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무엇이고 가난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에서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가 무엇이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기도를 하죠. 그것이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있는 기도를 하고 그거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기도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더 깊게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아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인식 작업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밤늦도록 또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어느 때는 피땀을 흘려가면서까지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동이 트기도 전에 기도하셨다. 또 밤늦도록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다. 혼자서가 아니라 어느 때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홀로 어느 때는 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다른 사람 다 피해서 그리고 어느 때는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나에게? 왜 저런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 나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책을 읽든지 강의를 들으려고 찾아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기도해요. 무조건 기도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기도해요.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아까처럼 잘못된 기도인지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고 기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일부의 기도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오늘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청원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셨을까요? 네. 우리는 지금 청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더 나은 사람들은 이제 뭘 보냐 하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청원 기도를 해왔는데 그러면 하느님은 내가 얘기해 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이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를 하면 그분은 들어주시는 분.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느님을 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내 자식 꼭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조금 이러한 수고를 해줄 테니까 당신 들어주시오. 우리는 하느님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도가 그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이 생겨야 돼요. 의문이 생길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의문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멈춰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어느 단계에 있더라도 항상 의문이 생겨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시발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심을 하고 의문이 생기면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너 의심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는 지금의 상태에서 더 높은 단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시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잘 해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청원 기도를 하는 기도였다 그러면 그것은 아닐 텐데, 또 하나는 이제 뭐예요? 내 것은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것,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고, 저번에 첫 시간에 우리가 참나로서의 소명을 찾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시면 그 첫 번째 했던 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다 올려놓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있는 거를. 그러니까 첫 시간에는 어려웠지만 그 내용을 한 거고 이제 그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계가 부딪히고, 아, 의미 생기고, 아, 그러면 이거 하느님을 내가 부리는 것 같은데, 아, 부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느님이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것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아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적인 삶에서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이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쉬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하시진 않았겠죠.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한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좀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등등.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하느님께서는 다 들어주셨대요. 그런데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느님께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도 안 되고, 16시간 근무를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24시간 근무를 해도 다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느님께서 지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느님께서 좋은 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지껏 인간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다 갖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들어줬는데 이제는 한계가 넘어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조언자가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느님, 그러면 여기 가서 숨으십시오. 여기 가서 숨으면 아마 아무도 안 찾아올 것입니다. 이 피곤에 지친 하느님은 그 조언자의 말을 믿고 그 조언자가 얘기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안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찾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딜까요? 마음속. 네, 마음속입니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탁 숨어 계신 다음에 아무도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찾는 데는 어때요? 우리는 찾건 바깥으로 찾아요. 바깥에서. 머리에서 찾아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이 가슴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민감해져야 돼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민감해지지 않고 머리에서 민감해집니다. 많이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이해가 됐으면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 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데 이 가슴 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만나요? 이 노력을 통해서 이 가슴 속에 숨어 계신 이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부분이 누구의 그림인지 아시죠? 개신교에 가면 요 그림이 많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이거는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의 이제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 그림을 잘 보면 여러분들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해 한번 해보세요. 뭐가 이상한가? 네? 그래도 이거 해상력이 좋은 거기 때문에 잘 보여요, 하나하나. 어떤 사람이 이걸 딱 전시한 걸 보고서 이 그림을 보고 이거 잘못 그렸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가. 그랬더니 화가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를 안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된 그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두들기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안에서만 열고 열 수 있는 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손잡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묵시록 3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거 그 귀절 가지고선 묵상을 한 나머지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세상에 빛 해가지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살고 먹고 자겠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끝에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안 그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문 밖에서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덩굴이 이렇게 자라났을까요? 네, 한번 이거 잘. 왜 덩굴이 이렇게 자라났을까요? 그동안 안 열어서. 네, 오랫동안 연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연다 그러면 이런 게 자라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덩굴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네, 오랜 시일 동안 문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네 열질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등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등자는 낮에만 두드린 것이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두드렸다는 거예요. 오랜 시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두드렸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껏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열지 않았을까요? 왜 문을 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생각이 없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사이에 이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조용하면 들리죠? 전 똑같이 지금 소리를 내고 있죠? 이거예요? 결국 소리를 못 듣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어떻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조용하면 어때요? 조용하면 조그만 소리도 잘 들려요. 근데 우리가 시끄러우면 큰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안은 어떻다는 거예요? 네,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왜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네? 우리가 이 내면에, 머리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내면에서 두드리는 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슴 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뭐예요? 이렇게 여리게 들려오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머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조용하게 만들면 이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업으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의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수성을 키우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의 감수성.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감수성을 키워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 이외의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는 느낌의 감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그 포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계에서 이렇게 오는 것들을 이렇게 디텍트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계가 있으면 그걸 그 잡아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러한 능력을 기르면 그걸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기르면.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능력을 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맨날 처음 기도만 하고 생각으로 뭔가를 하기만 해요. 이 안으로 들어가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만 우리는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자들이나 이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동안과 하안과 하고 피정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수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안에 내면의 소리,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느낌의 감성을 길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는다 그랬죠? 다 어려워가지고 다 지금 기억 못하시겠지만 거기 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하느님의 현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다. 이건 기억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알아듣는 그 감성입니다. 그래서 한 감각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두 번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뭐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 청각하고 이 손의 감각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점자 읽는 것도 쭉쭉 읽죠. 또 그 읽는 것도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었었는데요. 제가 그분 이제 가끔 이제 옛날에 이제 방문할 때 이렇게 보면은 책을, 녹음된 책을 그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3배속, 4배속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3배속 들어가면 롤롤롤 해가지고 진짜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알아듣고 그러는 건 2배속에서 2배속 조금 넘어가면 그 정도지 3배속까지 안 되고 그 사람은 그걸 넘어서요. 그래서 한 권 책을 읽는데 금방 읽어요. 네. 그렇게 빨리 읽기 때문에, 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그 속도 조절을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한번 연습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녹음기를 주면서 저한테 연습을 해보라 그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각을 키우는 거죠. 듣는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또 만지는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느님으로부터 느낌의 이 감성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일어난 조그만 그 느낌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 잡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잡아내가지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데 이 느낌의 감성 중에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걸 방해하는 영, 그걸 이제 악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는 식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들의 식별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들을 이제 잘 식별하면 그 안에서의 느낌 중에 특히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을 내가 잘 알아차리는 거. 그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는 이런 것이 있다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시면 밤늦도록 자주 피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그럼 많은 경우에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과의 대화다. 이걸 제일 많이 써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다 유명하신 분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대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대화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안 하신가요?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대화다. 그러면 하느님과 대화를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뭘 하죠? 아, 내 말만 해요. 네, 내 말만. 우리가 보통 내 말만 합니다. 왜내 말만 계속 할까요? 우리는 대화라고 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이제 우리가 딱 어디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죠? 뭐 성당에 앉아가지고 딱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 얘기를 이제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할 얘기가 이제 없고 이제 들을 시간이니까 들어야 되겠죠?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 다 했다 하고서 끝나고 말아버리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혼자 얘기하는 거. 독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남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만남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저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가 묻고 여러분 대답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죠? 대화를 하고 있죠? 네? 대화를 할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대화예요? 독백이에요? 네? 이거는 대화지만 이거는 독백이죠.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와 독백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대화라고 하면서 독백을 해놓고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대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인식하는 작업 얘기를 했었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인식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할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마주보고 있는 거? 네.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체험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다고 체험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이게 독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식탁에서 일어나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없다고 생각하고 내 얘기만 계속해요. 저 사람 말 끝나기가 무섭게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독백이에요.
여러분이 대화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온전히 듣고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대화예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체험된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제대로 된 대화라는 거예요. 이 만남도 뭐예요? 우리는 지금 만남이 있죠. 이런 만남인데 여러분과 저 사이의 만남 속에 여러분이 뭐 제대로 우리가 만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그것이 있을 때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얘기를 하면은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다음에 제대로 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이라 그러면 다음번에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날까요? 예. 네. 우리는 보통 안 만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왜 만날까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점심 사주니까. 술값 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 만약에 그것까지도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은 그것도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은 되고, 뭐가 사줄 사람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서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낭비를 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는 거예요. 상대방은 있지만, 상대방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그럼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란 하느님과의 대화다,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 속에서 이 독백인지 대화인지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백은 뭐예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체험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독백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이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독백을 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체험되지 않는 것.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독백을 하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이 체험되지 않는 것. 이것이 독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한다는 거는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체험되는 것. 그것이 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 하느님의 현존이 체험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할 때 하느님과 대화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이 체험되는가? 이 하느님의 현존이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숙고 작업을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요. 숙고 작업을 하다 보면 무엇이 생겨요? 무엇이 생긴다 그랬어요? 어떤 느낌이 온다 그랬죠? 느낌이 오면 멈추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처럼 하느님으로부터 느낌의 감성을 우리가 조금 알아차리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를 조금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체험하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숙고 작업을 많이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올 때 멈춰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 아, 그분이 내 옆에 계시면서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왔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들어선 사람,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청원 기도는요. 이제 청원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은 아까처럼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기도일까? 이걸 가지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찾을까? 못 찾는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겁니다. 그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하느님 현존 체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기도란 이제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딱 옵니다. 예를 들어 아 하면 그 아가 무슨 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아 하면 그 아가 슬픈지 기쁜지 감탄하는지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아 하면 저거는 아 슬픈 거구나. 아 이거는 기쁜 거구나. 이거는 감탄하는 거구나. 이걸 탁탁탁탁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아 저거 슬픈 거야. 아 저거 기쁜 거야. 감탄하는 거야. 아 해도 그 아가 무슨 한지 탁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네. 네,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진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배우자와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 하면 그 아가 무슨 한지 탁 알아요. 아 저거 저렇게 얘기하지만 싫다고 얘기하자면 저건 좋은 거야. 고기가 좋다고 얘기하자면 고기가 싫은 거야. 염물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염물 싫은 거야. 소화사자 얘기에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건지 딱 알아들어요. 뭔지. 그래서 아 어떻게 얘기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는 바로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존 체험이 이제 가능해지고 그러면 이제 아 하면 그 아가 무슨 한지를 알면서 뭐를 알아들어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데 이 과정 속에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연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느낌이 많이 모아져야 돼요. 수영장에 물이 차야 돼요. 저번에 수영장에 물 찬다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숙고 작업하는 거 이것도 수영장에 물이 차야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느낌이 오고 그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알아듣는 그런 양이 많아져야 이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실습을 하는 거고 그것 없이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자들은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 때 일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또 잠자기 전에 양심성찰하고 자고 네 그러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해요. 그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왔었는가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얘기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란 뭐예요? 우리는 하느님과 대화, 만남, 관계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뭐라 그랬죠? 기도란? 네? 하느님 현존 체험. 이제 외워두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게 일정 부분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의성이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창의성이 어디서 나타나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서 창의성이 나타납니다. 제가 음악을 별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가지고 하, 뭐가 떠오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곡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모르는데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뭐가 딱 떠오르면 아 저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딱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요. 이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그런 것이 왔을 때 그걸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창의성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는 것에서 창의성이 일어나는 듯이 여기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서 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외워둬야 돼요. 외워두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첨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해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는 만큼에서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의학 강의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얼만큼 알아들으세요? 거의 못 알아듣겠죠. 우리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면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알아듣겠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조금 조금씩 알아듣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없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철 스님이 배우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그 얘기를 들으면 하여튼 단편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공부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다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 수준에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돼요.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을 쌓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돈은 덜어내죠. 학문을 쌓고 난 다음에 덜어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덜어낸다. 그럼 없는데 뭘 덜어내요? 네?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성철 스님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쌓은 사람들한테 그 이제 배울 필요 없다. 그걸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처음부터 공부하지 말라. 배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보면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맥락만 보고선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걸 보는 연습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대화, 만남, 관계 이전에 바로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체험되듯이 하느님의 현존이 먼저 체험돼야 그 다음에 뭐예요? 제대로 된 대화, 만남,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란 결국은 뭐예요? 하느님 현존 체험.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저는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 하느님 현존 체험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이에요. 응답이 반드시 따라집니다. 하느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뭐가 체험이 됐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응답은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를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저와 일치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저의 뜻을 알고 실행하면 저와 일치죠. 그와 일치는 뭐예요? 그의 뜻을 알고 따르면 그와 일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고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은 뭐예요? 알았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는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행하기 위한 겁니다. 행하기 위한 거.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행해서 뭐 해야 돼요?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기도의 목표는 하느님과 일치입니다. 하느님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알아들은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행함으로써 하느님과 일치를 해 나가는 그러한 여정인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좋은 기도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도란 하느님 전존 체험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청하는 것을 다 잘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기도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기도의 종류가 무엇일까? 그래서 청기도, 감사기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묵상기도, 관상기도, 화살기도, 감사기도, 청원기도, 염경기도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종류가 많습니다. 성모기도, 십자가의 기도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요? 가장 좋은 기도.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 아까 하느님으로부터는 느낌의 감성. 이걸 잘 키워줄 수 있는 그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고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떤 기도를 함으로써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기도예요.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감사 기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청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럼 가장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맞는 기도를 이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기 중에 어떤 악기가 가장 좋을까요? 네? 이거 똑같아요. 자신에게 맞는 기도이듯이 여기서도 뭐예요? 악기는? 내가 좋아하는 악기죠. 네? 피아노 비싸다고 뭐가 비싸다고 좋은 악기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악기가 비싼 거지 내가 좋아하는 악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악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악기.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현자가 있다고 해서 그 현자를 이제 찾으러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산 건너 물 건너 간 그때 그 현자를 찾았습니다. 그 현자를 찾아서 뭐라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현자는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이런 길로 가셔 혹은 저런 길로 가셔 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악기로서 연주를 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로서 어떤 사람은 단식으로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서 어떤 사람은 뭔 고개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느님 섬기는 방법이 다른데 당신은 이런 길로 가시오 혹은 저런 길로 가시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네?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누구는 운동을 잘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가 하면 누구는 악기를 껴면서 누구는 어떤 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단식을 하면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핵심적 원인, 강한 느낌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핵심적 원인 또 강한 느낌 요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 핵심적 원인, 강한 느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못 찾아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은 몰라요. 아직도 나이가 들어도 모르는가 하면 젊어도 모르고 그냥 모르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강한 느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기 보면은
진흙 땅, 기름진 땅, 모래 땅, 그늘지고 습한 땅, 이 땅 중에 어떤 땅이 가장 좋은 땅일까요? 우리는 다 기름진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진 땅 좋죠? 뭐에게 좋아요? 무, 배추 뭐 그런 것한테는 좋겠죠. 그런데 내가 기름진 땅에 내가 땅콩이에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썩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 좋으니까 내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식물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의사, 변호사, 판사가 좋다니까 다들 그거 따라서 하고 내 안에서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땅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흙 땅에는 벼 같은 거 물이 잘 안 빠져야 되죠. 기름진 땅, 뭐 사과나 등급, 무배추, 모래 땅에는 네, 땅콩 같은 거, 그리고 습기 그늘진 땅에는 버섯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인삼이나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땅이냐에 따라서 어느 땅인지를 봐야 되고 그 땅이라 그러면 그런 식물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땅이 어느 땅인지를 보고 내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땅이 어떠고 또는 땅을 알았으면 그 땅에 맞는 식물을 심으면 되고 식물을 찾았으면 내가 그런 땅으로 찾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땅이, 고유한 식물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걸 찾았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땅이나 땅으로 찾아가야 되고 그 식물을 찾았다 그러면 그런 땅을 찾아야 되고 땅이라면 그런 식물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 귀중하고 고유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독특한 길.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독특한 길을 찾지 않고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덩달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못 보고 다 주변에서 그냥 편하게 돈 벌면서 편하게 살자. 좀 고통스럽게 살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삶 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통 안 받아들이시겠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는 다 편안한 삶을 원해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못 찾게 됩니다. 편하지 않은 걸 극복하셔야 돼요. 왜 수도자들이 아니면 스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다 자신을 찾으려고 그 편하지 않은 그런 그 작업들을 하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올라서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수준을 보면은 그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고 이 수준에서는 저 사람이 불쌍해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불쌍한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분들이 이 고유한 길을 저번에는 참나를 찾는 거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여기 중요한 거예요. 실감나게입니다. 실감나게. 진짜 하느님의 현존을 실감나게 체험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도를 다 해보게 돼요. 묵상 기도도 해보고 관상 기도도 하고 화살 기도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여행할 때는 아 이런 기도가 나한테 가장 알맞고 내가
지금 수도원 안에 있을 때는 이 기도가 가장 좋고 또 내가 일을 할 때는 이 기도가 가장 잘 맞고 그 잘 맞고가 뭐예요? 하느님의 전율을 잘 채용한다는 거예요. 이 다릅니다. 항상 똑같이 이 그 기도가 하느님의 전율을 잘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할 때 다르고 또 공부할 때 다르고 여행할 때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는 기도를 찾아내시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고 내가 일할 때는 이런 기도고 또 여행할 때는 이런 기도고 등등 이런 기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의 현존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이제 조금씩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느 때나 하느님의 현존을 실감나게 체험을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활동을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중에 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활동을 하는데 하느님을 만나요. 활동을 하는데 기도를 해요.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하는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 중에 관상의 삶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내가 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실감나게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이 카톨릭에서 유명한 추기경님이 있는데 이 마리틴 추기경님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뭐냐면 우리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기도 방법이 있다. 그 기도 방법을 찾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방법을 찾으려면 처음부터 내 나름대로의 기도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막 치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은 어떻게 해요? 네,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모방.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요. 그 다음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은 화풍이 나타나고 또 연주관들은 연주풍이 나타나는 거예요. 연주풍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연주하는 그런 리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적인 것을 여지껏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익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겁니다. 익히고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체득이 되고 내 나름대로 고유한 기도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에는 무척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방법만 익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 방법이 뭐예요? 나에게 맞는 기도 방법이라는 거는 네. 그 기도 방법을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맞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 하느님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마리아 막달레나는 마리아야 할 때 그래서 요셉은 꿈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빵을 드시자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렵게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만나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있어요. 가까이서 만나는 겁니다. 어려운 방법.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야 꿈에 빵을 드시자. 이건 나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어떤 것이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이 친근한 방식이 나에게 이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맞는 기도 방법. 그래서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도 방법을 익히시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가겠습니다.